앵무새를 잘 키우려면 12. 앵무새 번식시켜보기. 앵무새를 키우다 보면 내가 키우는 앵무새가 새끼를 부화시켜 새끼가 꼬물거리는 귀여운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새가 새끼를 부화시켜보게 하기 위해 사람이 뭐를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를 몰라 난감해한다. 특히나 앵무새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새가 아니다 보니 세상 경험이 많은 어르신들도 앵무새에 대한 상식이 없어 난감해한다. 나는 앵무새 키우기라는 카페를 운영하는데 우리 앵무새가 알만 낳아놓고 알을 안 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앵무새가 알을 바닥에 낳았어요. 어떡하죠? 등등의 질문들을 많이 받아보았다. 앵무새들은 성조가 되어 짝짓기를 할 때가 되면 주인을 잘 따르며 순하던 녀석들도 밥 주는 주인의 손을 물고 주인을 자꾸 피하며 안 지르던 소리도 지르며 시끄러워진다. 안 그러던 앵무새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행동을 한다면 앵무새들이 번식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이다. 그러나 앵무새를 처음 키우는 사람들은 앵무새들의 이런 행동에 얘들이 왜 이러나 자주 못 놀아줘서 그런가 아니면 어디가 아픈가 하는 생각만 할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앵무새가 번식을 하려고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걸 모르고 있다가 앵무새가 세 장 바닥에 알을 낳은 것을 보고서야 앵무새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알아차리게 된다. 앵무새를 잘 키우려면 12에서는 앵무새가 알을 낳아 잘 품게 사람이 도와줘야 하는 일들을 설명해 보겠다. 이 비디오를 보는 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앵무새 키우기를 구독하시면 계속해서 올라오는 앵무새를 키우는 유익한 정보들을 보시며 구독자님들은 저와 함께 앵무새 박사가 되실 겁니다. 앵무새 키우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앵무새 키우기. This video is not the end. When you subscribe to the Parrot, you see the update Parrot information, and the subscribers become the Parrot Doctor with me. Growing Parrots, thank you for visiting. Growing Parrots.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대부분의 새들은 나뭇가지나 풀줄기 또는 지푸라기 같은 재료로 둥근 모양 둥지를 지어 알을 낳아 품는다. 하지만 앵무새들은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새들의 둥지 짓는 방식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앵무새들의 둥지 짓는 방식은 오래된 나무에 구멍을 내고 나무 속을 깊이 파내어 둥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버려진 나무 상자에 알을 낳아 품는 녀석들도 있다. 앵무새가 엄마 앵무새 또는 아빠 앵무새에게 배워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니고 앵무새들의 머릿속에 새겨진 본능에 의해 이런 둥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집에서 키우는 앵무새들도 이런 본능에 의해 둥지 짓는 방법은 알아도 주변에 이렇게 만들 장소도 없고 더구나 새장 안에 갇힌 새는 둥지도 못 만들어 보고 새장 바닥에 알을 낳는 것이다. 그래서 집에 키우는 새들은 앵무새든 아니면 다른 새든 꼭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새를 생산해 내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새장이 아닌 집, 거실에 풀어놓고 살게 하는 앵무새들은 비스듬히 열려진 서랍 또는 안 쓰는 쓰레기통 같은 것에 알을 낳아 품는 녀석들도 있다. 그렇다면 앵무새들이 알을 잘 품게 사람이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 집에서 키우는 앵무새가 어른이 된 듯하면 우선 알통부터 미리 달아주는 것이 좋다. 알통은 조류용품 파는 곳에 가면 나무로 된 앵무새 알통이 있다. 그걸 구입해서 달아야 되는데 혹시 앵무새 알통을 구하기 힘든 사정이 있다면 직사각형 김치통을 구멍 내어 알통으로 사용해도 된다. 나는 우리 앵무새들 알통으로 모두 김치통을 달아주었다. 나도 처음에는 조류용품 파는 곳에서 나무로 된 앵무새 알통을 구입해 달아줬지만 앵무새들의 본능에 의해 녀석들이 나무 알통을 닭 부리로 잡아뜯어 부셔놓아 못쓰게 만들어 놓았다.
앵무새가 둥지로서도 불편함이 없게 사람이 다 잘 만들어 놓았는데도 자기들 딴에는 스스로 둥지를 짓겠다는 본능으로 알통을 부셔놓는 행동을 하는 듯하다. 우리 집 앵무새들은 알을 낳으라고 달아준 나무 알통을 많이도 부셔 못쓰게 만들어 놓아 나는 약이 많이 올라 있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요 녀석들이 미끄러운 플라스틱 통은 못 뜯어 놓겠다 싶어 나무 알통의 크기와 비슷한 크기로 생김새도 비슷하게 김치통으로 둥지를 만들어 주었다. 김치통으로 만든 둥지도 앵무새들이 몇 번 잡아뜯더니 감촉이 미끄러워 싫은지 포기하고 그 김치통에 알을 낳아 품는 것이었다. 나는 지금도 김치통으로 둥지를 만들어준 것처럼 앵무새들의 심리를 연구하며 그들과 머리싸움을 하고 있다. 김치통은 뚜껑 부분이 반 투명으로 되어 빛이 통과해 둥지 안이 너무 환하다. 앵무새들은 둥지 안이 너무 환하면 알을 품을 때 불안해한다. 그래서 반 투명 뚜껑 부분은 검은 천이나 검은 비닐로 가려주어야 한다. 그럼 앵무새들마다 덩치가 틀린데 알통 크기는 어떻게 선택해 주어야 할까? 앵무새가 알을 품으려 웅크리고 있어도 머리에서 꼬리까지 알통 벽면에 머리나 꼬리가 닿지 않고 약 5cm 정도 여유 있으면 된다. 그렇다고 또 너무 넓은 알통을 달아주면 알이 흩어진 채 품게 되어 일부 알들은 부화가 안 되는 일들도 생긴다. 알통의 깊이는 어떻게 할까? 앵무새가 알통 바닥을 내려가서 가치발을 한 채 부리로 알통 입구를 간신히 닿을 정도면 된다. 그러나 일부 예민한 앵무새들은 위에서 얘기한 것보다 두 배로 깊은 알통의 깊이를 만들어줘야 알을 안정감 있게 품는 녀석들도 있다. 이렇게 깊은 알통은 앵무새가 부리와 발로 짚고 올라올 수 있게 알통 입구 벽면을 사다리처럼 철망이나 나무를 달아주어야 알통에서 앵무새가 올라올 수가 있다. 그럼 알통 바닥은 무엇으로 깔아주는 것이 좋을까?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천이나 솜 또는 지푸라기 같은 것을 깔아주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것들은 앵무새 새끼가 발톱 또는 발가락이 끼어서 다칠 수가 있으니 나는 개인적으로 권해주고 싶지 않다. 앵무새 새끼들은 돌아다니지 못하고 알통에서 웅크리고만 있다 보니 발톱이 바늘처럼 뾰족하다. 그래서 섬유로 된 천이나 솜은 발톱이 끼어 다치기도 하고 지푸라기처럼 긴 줄기들은 발가락이나 발목이 끼어 새끼들이 다치기도 한다. 앵무새 알통 바닥 깔아주는 것으로 적당한 것은 거친 톱밥이나 대패밥이 적당하다. 너무 넓은 대패밥이나 톱밥 속에 몇 개씩 들어있는 나무토막들은 앵무새들이 알 낳기 전에 다 짧게 부셔 놓아 부드럽게 만드니 짧게 부셔줄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나는 대패밥이나 톱밥 같은 것에 몇 개씩 들어있는 나무토막들을 일부러 알통에 넣어준다. 이유는 앵무새들은 본능에 의해 알통을 스스로 만들려는 행동을 하는데 나무토막이라도 부리로 씹고 뜯으며 본능적인 행동 표출을 하여 스트레스를 풀라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알통 달아줄 준비는 다 되었으니 알통을 어디에 달아주면 좋을까? 새장이 크다면 새장 안에 알통을 달아주는 것이 좋지만 만약 새장이 작다면 새장에 구멍을 내고 알통 입구가 새장 안을 향하게 하고 새장 밖에 알통을 달아주면 된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알통 입구의 높이는 적어도 횃대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야 앵무새들이 알을 낳을 둥지로 생각한다. 알통 입구가 횃대보다 낮으면 앵무새들은 들락날락하며 노는 놀이 장소로 여기는 경우가 있다. 앵무새들이 둥지가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아마도 뱀이나 쥐 같은 천적으로부터 피하려는 생각에서 하는 행동일 것이다. 이 밖에 일조량이 너무 적거나
실내에서 사람이 인공적으로 비춰주는 조명 시간이 너무 짧으면 앵무새들은 번식 시기를 미룬다. 아마도 해가 짧은 겨울로 인식하여 번식 시기를 미루는 듯하다. 번식 시기엔 먹이를 낭비하듯 풍성하게 줘라. 사람이나 동물이나 먹고 살기 힘들면 자식을 잘 안 낳는 법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또 번식 시기엔 칼슘이 든 갑오징어 뼈나 굴껍질을 짧게 부순 보랫가루라든가 홍화씨 또는 미네랄이 든 미네랄 블록 같은 것과 동물성 단백질을 주는 것이 좋다. 나는 동물성 단백질 공급 방법으로 계란을 삶아서 노른자만 주거나 돼지고기 살코기만 갈아서 앵무새들에게 준다. 그리고 앵무새가 번식을 하려 할 시기엔 평소보다 물을 두 배로 줘야 한다. 앵무새는 구애의 행동으로 수컷이 암컷에게 먹이를 토해 먹인다. 또 부모새가 부화한 새끼에게도 먹은 먹이를 토해 먹이는데 먹은 먹이를 부드럽게 토하기 위해서 앵무새는 평소보다 물을 많이 먹게 된다. 그래서 이 시기엔 물이 부족하면 안 되므로 물 공급량에 신경을 써야 된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와, 앵무새 새끼 내기 엄청 어렵네. 알통만 달아주면 되는 거 아니었어. 저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해줘야 새끼를 난단 말이여. 하고 복잡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거 다 생략하고 알통만 잘 달아줘도 앵무새가 번식은 한다. 하지만 먹이와 물만 주고 알통만 달아주는 척박한 환경에서 앵무새들이 번식하여 새끼를 키우면 부모 앵무새들은 몸이 쇠약해져 일찍 죽거나 새끼들도 영양 부족으로 덩치가 작거나 죽는 녀석들도 생긴다. 그래서 앵무새 키우기에서는 참고하시라고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 집에 알을 품는 앵무새가 있다면 위에서 언급한 이야기들을 최대한 따라주고 밥 주고 물 주는 시간 외에는 앵무새 근처는 사람이든 애완견이든 다가가지 마라. 알 품는 앵무새 근처에 누군가가 서성이면 앵무새는 알을 안 품거나 알을 깨버리기도 하고 이미 부화한 새끼를 먹어치우는 녀석들도 있다. 이것은 새끼와 자신을 보호하려다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행동이다. 앵무새가 알을 품을 때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앵무새한테 무관심한 척 연기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나는 주인이라 앵무새가 이해하겠지 하고 알 품는 앵무새를 자꾸 엿보거나 둥지 아니 궁금하여 들여다보면 잘 품던 알을 안 품거나 알을 먹어 치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새끼도 먹어 치우는 녀석들도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벌써 이번 이야기가 앵무새를 잘 키우려면 10위인데 앵무새를 잘 키우려면 1에서 10위까지도 찾아서 보시면 앵무새를 잘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책 한 권은 읽은 듯 구독자님들은 많은 앵무새 지식들이 쌓일 것입니다. 이 밖에 앵무새 심리와 행동이라는 제목도 시리즈로 계속 이어지고 앵무새들의 특징과 소음 크기라는 제목도 시리즈로 계속 이어지는 얘기니 참고로 찾아보시면 구독자님들은 공짜로 앵무새 책 몇 권은 읽은 듯 앵무새 박사가 되어갈 것입니다. 앵무새 키우기를 계속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앵무새 키우기. 앵무새 키우기에서는 앞으로도 앵무새 정신과 치료, 앵무새 심리와 행동, 또 앵무새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을 하루하루 사진으로 기록하여 앵무새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앵무새 키우기를 구독하시면 계속해서 올라오는 정보들을 보시고 구독자님들은 어느새 앵무새 박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앵무새 키우기는 애조인들에게 유익한 앵무새 정보들을 알려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있는 앵무새 키우기 카페에도 놀러 오셔서 애조인들이 알고 있는 많은 앵무새 정보와 이야기들을 공유해 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앵무새 키우기.